만취 상태로 배달 기사를 차로 치고도 반려견을 아는 채 지켜보기만 하던 20대 여성 구속됐습니다. 유명한 DJ로 알려졌는데 취재진 앞에선 피해자를 들이받은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달립니다. 뒤따르던 흰색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병원차 두 대 와가지고 인공호흡하고.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20대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엔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사진도 공개되며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운전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경찰서로 견인된 피의자의 차량입니다.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상대방을 들이받은 줄 몰랐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앞쪽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라이트가 깨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운전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해온 유명 DJ로 확인됐습니다. 에이전시 계약이 있긴 있었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종료가 된 상황이에요.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